네. 자, 테스 오빠와 낭낭공주의 시연이 시작이 됐고요. 역시나 이제 아무래도 이 사교 댄스와는 리듬 댄스가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 보니까 또 편안한 복장으로 두 분이 무대에 섰습니다. 이 사교 댄스 멤버스 클럽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정말 보는 재미가 쏠쏠하실 것 같아요. 자, 두 분은 어떤 춤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네, 두 분은 리듬 댄스 시연인데요. 네. 네, 제가 지난주에 무슨 모임의 사회를 보면서 저 두 분의 춤 사이를 보고 홀딱 반했어요. 지금 남성분은 매니아인데도 네. 춤이 리듬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유능한 원장님들도 긴장하게끔 만들 정도로 춤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섭외를 했고요. 네. 또 승낙해줘서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음악은 이게 이 음악도 지루박인가요? 그렇죠. 네. 근데 리듬 댄스에서는 같은 음악이라도 춤 사이가 달라요. 그렇죠. 네. 지루박의 일자라는 그 사교춤에서는 예, 끊임없이 노젓듯이 계속 이어져 가거든요. 근데 저희 리듬 댄스는 간간이 쉬어가는 그런 여유, 네. 기다림의 미학, 절제의 미학이 담아진 그래서 좀 춤 사이 보면은 이제 취향에 따라서 이제 느낌이 다를 수가 있죠. 네. 자, 우리 김웅태 의원님은 리듬 댄스를 추어 보신 적 있으세요? 추지는 않아봤는데요. 네. 굉장히 멋지게 추고 계시네요. 슬로우 슬로우 킥킥 킥킥 슬로우 슬로우 네. 이런 박자감이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슬로우 슬로우 킥킥 이런 용어를 리듬 댄스에도 쓰시나요? 쓰는데, 짝으로 하지 않나요? 네, 짝? 이론적으로 쓰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저희는 짝의 비중을 많이 맞춰서 네. 짝의 중심을 많이 두고 네. 있죠. 짝이 드는 건가요? 놓는 건가요? 놓는 거죠. 발을 놓는데 네. 짝! 짝이랍니다. 드는 게 쿵! 네. 그건 이제 내려서 네. 내리매로 할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네. 춤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그래, 네. 아, 고정적인 건 아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자, 우리 박가희 의원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또 오랜만에 리듬 댄스 시험 보실 텐데 저도 네. 끝나버렸네요. 아쉽다. 네. 계속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네. 아, 저도 리듬 댄스를 조금 배워본 적이 있는데 네. 방금 시연하신 분들은 스텝에 그런 어떤 엣지가 묻어있는 것 같아요. 엣지가 있다. 아, 제가 네. 잘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다시 한번 배워보고 싶은 춤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앞서서 만나신 우리 사교 댄스 시연에서는 굉장히 이 플로어 무대를 쫙 구석구석까지 다 쓰시는 걸 보셨다면 리듬 댄스는 굉장히 이렇게 뭔가 절제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백의 미를 많이 남겨놓은 춤사위라고 보죠. 여백의 미다. 네. 좁은 네. 공간에서 아. 네. 유유자적하게 추는 그런 네. 춤사위죠. 이 리듬 댄스 전문 위원이시다 보니까는 여백의 미로 표현하셨습니다. 자, 사교 댄스는 어떤 미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아, 제가 보니까요, 네. 근데 그 누르는 그 힘이 네.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운동도 꽤 될 것 같아요. 저게 그 쉽게 나오는 그런 스텝들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사교 댄스는 무슨 미라고 표현을 하시겠냐고요. 아, 사교 댄스는 한마디로? 운동이다. 아, 운동이다. 네. 동의하시나요, 우리 박가희 위원님? 맞아요. 사교 네. 하시는 분들은 리듬 댄스를 보면 네. 운동이 될까라는 반문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잔잔하게 움직이면서 뭔가 엔돌핀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렇군요. 아, 두 분 다 계속해서 이제 리듬 댄스 예찬을 해주시고 계신데 네. 역시 해설위원님들답게 어느 한 그거에 치우치지 않고 치우치지 마세요. 이지우 위원님도 저런 동작들이 네. 쉽게 나온 동작들이 아닙니다. 그럼요. 근데 그 묵은지가 나와야 그런 리듬감을 탈 수 있고 네. 굉장히 어려운 동작들입니다. 네.
자, 두 분의 경력 역시도 네, 굉장히 화려하기 아주, 때문에 예. 이렇게 또 우리 프로 해설위원님 두 분께서 극찬을 보내주실 정도로 아주 절대되면서도 멋진 무대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